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사주명리의 무각입니다. 양력 12월 병자월이 들어와서 갑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절기로는 태양력으로 흔히 쓰는 양력으로 12월 7일 대설이라는 절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 해에 1월 5일 소환이라는 절기가 들어오는데 그 소환 절기 직전까지 한 달입니다. 절기가 들어오는 시간대는 위에 표시를 해두었고요. 갑목 입장에서 병자월은 지난 상반기를 거쳐서 갑진년이라고 하는 큰 운 안에서 움직이는 병자월입니다. 정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왔는데요. 육진의 표시일 뿐이고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도표에서 이번 병자월의 운기가 달라진 부분을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가장 크게 볼 점은 바로 관성에 대한 이 신금의 에너지가 크게 힘을 쓰지 못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 진토 속에 있었던 개수가 상반기의 운동을 마치고 임수라고 하는 편인의 에너지가 좀 더 확장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성에 대한 부분, 수의 에너지 부분이 크게 확장된다라고 도표에서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 중에서 특히 건강을 관장하고 있는 식상 그리고 일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이 식상에 대한 화에너지와 또한 재성에 대한 이 활동성 이 화토의 에너지가 이번 달 들어서 크게 힘을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목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실속 또 현금 흐름 자체가 매끄럽지 않게 되는 저하되는 흐름이 있고요. 좀 성격도 약간 소극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해자축으로 이제 진입이 되다 보니까 건강도 좀 답답해지고 컨디션도 떨어지고 또한 주변의 변화가 이제 거의 정적인 흐름으로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번 달 병자월에서는 어떤 큰 변화를 내가 리드하기보다는 상황에 끌려가는 자월이 들어옴으로써 한기가 크게 증폭이 되다 보니까 손발에 어떤 저릿저릿한 이상 증상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이 손발의 혈액순환 자체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금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욕심부리면 유리하지 않은 흐름이라 이 현금 흐름의 입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은 괜찮아요. 대출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금과 관계없는 것들은 상관없습니다. 카드라든가 어떤 어음이라든가 또는 어떤 다른 투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현물이 아닌 것들은 괜찮아요. 현금이 아닌 것들은. 하지만 현금을 내가 크게 끌었어야 된다거나 욕심을 부려서 좀 무리한 어떤 상황을 만들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이번 달은 적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개인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개업은 불리하지 않고 개업은 해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달이고요. 이 병자의 자수는 그 다음에 있는 이 정축월을 또 이제 끌고 올 텐데 이제 을사월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을사월의 운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갑목 입장에서는 좀 더 바빠지게 되는 흐름이라 이 개업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모든 기업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구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큰 도시에서 살다가 내가 어떤 좀 소도시 또는 지방의 소도시나 시골에 이사를 가게 됐다. 그러면 그 시골에 어떤 텃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평수를 좀 늘려가거나 환경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인간관계를 뜻하는 금의 에너지 이게 관성이죠. 이 소통에 대한 인자가 이번 달 크게 떨어지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변에서 보는 눈도 많고 필요 없는 구설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확장해서 가시는 것은 괜찮아요. 확장해서 가는 상황이고 늘려서 가는 상황이고 발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이사오는. 그런데 이직은 조금 보류를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왜냐하면 회사를 옮기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인들의 소개나 도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병화가 떴다 보니까 바빠질 수가 있고 갑목의 쓰임새가 늘어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소개나 도움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다만 아직 해자축의 흐름이다 보니까 얼어 있거든요. 얼어 있다는 뜻은 늦어진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갑목 입장에서 이게 빨리빨리 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 자체가 환경적으로 좀 늦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류되거나 조금 지연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송사나 재판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 개인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가볍게 한번 들어보신다면 소통에 대한 인자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병화가 떴지만 아직 을사년이 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병자월에 얼어있고 불리할 수 있습니다. 소통에 대한 인자뿐만 아니라 송사도 내 대응을 할 수 있는 이 흐름들이 본인이 맞서 싸우고자 하실 때에는 그것이 고소가 되던 아니면 대응을 하게 되는 어떤 피고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갑목에게 그렇게 유리한 흐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물론 각자 개인의 운이 있겠습니다만 기대치를 좀 더 낮추시고 먼저 본인의 입장에서 상
상대방의 입장을 양보를 하시게 된다면 아주 좋은 흐름이 예정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만남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시어머니 이번 양력 12월 병자월에 예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점수로 합격을 할 수 있고 또 뭐 논문이라든가 어떤 시험의 유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이 합격은 또 성적에 있어서도 상당히 만족스러울 만한 성적을 거둘 수가 있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어떤 그리고 사고나 사건에 대한 조언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시는 흐름이기 때문에 나쁜 것들도 피해갈 수 있는 흐름이고 다만 본인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기대치가 높다고 한다면 이번 12월은 조금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변화가 적은 달이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로 내가 여행을 다녀온다거나 또는 어떤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것들은 다 무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나 어떤 조직에 직장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은 변화가 좀 적어지는 흐름이라서 그냥 꾸준히만 계속 본인의 속도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꾸준히 변화는 이루어지지만 급격한 변화는 힘든 달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좀 해서 전달드립니다. 필요한 얘기들만 담으려고 애를 썼고요. 또 저는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은 개인운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전체운으로 받아들이시거나 너무 집중해서 보지는 마시고요. 아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라는 정도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꼭 참고해 주시고요. 메시지 꼭 읽어보시고 남겨주시면 제가 예약 전화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글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이 거의 저물어서 을사년의 기운이 하늘 땅 사람 중 하늘로 먼저 들어온 달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갑진년이 완전히 물러간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을목은 천간에 상관이라는 병화를 그리고 지지로는 편인이라는 자수를 월운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큰 운은 갑진년이기 때문에 갑진년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상반기까지는 이 편관에 해당하는 신금 에너지가 임묘작용이 있었고 임수라고 하는 정인 에너지의 입고작용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신금이 묶여 있었던 상황이 양력 10월 정도부터 해서 서서히 풀렸어요. 그리고 상관 편인의 에너지의 상황에서 을목이 이번에 식재관이 점점 1년 중에서 가장 변화가 적은 달에 이제 진입이 되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뜻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활동을 엄청 1년 동안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어떤 병원 치료나 병원에서 근무하시게 되는 상황 또는 기숙사 생활을 하시게 된다거나 기숙사 같은 단체 생활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이번 달에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즉 어떤 특정 장소에서 내가 발이 묶여있는 상황 그래서 변화 변동이 가장 적거나 거의 없는 상황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내가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번 달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도표를 보시면 인성에 대한 수에너지만 굉장히 왕성하죠. 나머지 식상, 재성, 관성의 에너지 중에서 시대가 모두 지금 무력한 상황이고 1년 중에서 나머지 비겁이나 관성의 같은 그 에너지들 같은 경우는 변화를 일으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내 것을 지키는 상황이 이번 달 내내 진행이 됩니다.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만큼 건강적으로도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크다. 이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좀 크고 가지고 있는 걸 지켜야 되다 보니까 예민해질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답답한 흐름이 한 달 동안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개인운이 아니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참고 삼아서 재미삼아서 들어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병화가 겨울에 떴단 말이죠. 이 갑진년에 거의 마지막에 와서 병화가 떴기 때문에 을목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결과나 결실이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살짝 좀 게을러도 게으름 속에서 꽃을 피우게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또 시험 같은 경우는 변화 변동이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한눈을 팔 수 있거든요. 다른 곳에 더 신경 쓸 게 많아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많아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직책을 떠맡게 된다거나 뭐 총무를 한다거나 회장을 한다거나 반장 역할을 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신경 쓸 게 더 많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는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웬만하면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들은 좀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그러니까 살을 빼란 얘기가 아니라 업무, 어떤 의무감에서 좀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좀 이기적으로 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 사람들에게 맞출 필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회사를 옮기는 부분은 어떨까요? 양력 12월에 이직을 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특정 어떤 패턴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거죠. 이제 추운 계절이기도 하고 또 조건이 좋아 보여도 외부의 혜택이나 이런 상황이 페이가 좋아 보일지라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더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환경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직 같은 경우도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사 같은 경우도 어떤 계약 조건 때문에 만료가 되어서 매매를 한다거나 전세나 월세를 얻어서 또는 어떤 당첨이 되어서 내가 그 임대 조건에 맞아서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도 본인의 금전적인 상황이 좀 부족하더라도 주변의 도움이 좀 더 많이 들어오게 되어서 다른 사람의 자본으로 내가 이사를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좀 젊은 분이시라면 부모님의 도움을 좀 더 받아서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장학금처럼 어떤 지원금을 타서 내가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애나 결혼에 관해서는 남녀 공통적으로 보았을 때 서로의 이 목표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 병자의 자가 매달리는 글자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을목이 바라는 환경이라도 이게 월운이기 때문에 성사가 되기보다는 내 연애 이 패턴에서 내가 바라는 이상형과 만나기보다는 상대방이 내가 좀 더 집착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분들은 너무 맞춰준다거나 너무 본인의 표현을 하지 않으시고 숨게 되면은 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싫은 거 싫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상대방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본인을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송사나 재판이 걸려있거나 갑작스러운 소송 진행이 지금 진행이 되고 계시거나 예비가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투는 거 웬만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계략을 가지고 접근해 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전문가를 꼭 상담을 받으시고 불리한 흐름에 놓이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사나 재판 과정은 그렇게 유리한 달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에 대한 부분도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은 을목분들은 이번 달 조금 게을러지실 필요도 있겠지만 반응을 너무 빨리 그때그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 템포 늦춰서 반응을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십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이성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본인 입에서 나가는 말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누군가가 나의 반응을 떠벌려고 하는 어떤 함정을 걸고 본인에게 접근을 해올 수도 있는 달이에요. 이 병자월이 마냥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을목들에게 특히 그렇습니다. 병화는 겉으로 보이는 아주 달콤한 열매이고 이 자수라는 거는 딱 걸리기만 걸려라 라고 다가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정체되고 또 식재관 자체가 1년 중에서 가장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달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힘쓰셔야 됩니다. 보전하는데 힘쓰셔야 되시고 내가 어떤 장소에 발이 묶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그 기간 동안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면 억지로 노력하시기보다는 그렇게 해도 어차피 성과가 적어요. 지금 현재 있는 이 공간에서 어떻게든 최선의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때를 기다리시는 현명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필요한 이야기만 담으려고 애썼고요.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재미삼아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께는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12월 병자월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갑진년은 진행 중이고요. 거의 저물긴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 7일 양력으로 대설절기가 들어와서 1월 5일 소환 직전까지의 한 달입니다. 이번 달은 병화 입장에서 추운 겨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 또 주변인들로부터의 도움이 많이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 동안은 병화 입장에서 이 정제에 해당하는 신금이 임묘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입에 대한 금전에 대한 답답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포지션의 어떤 상황 또는 업무 등이 넘어와서 몸을 움직여야만 이 환경이 고되게 유지가 되는 그런 형편이 있었을 겁니다. 한 해 동안 의무감이 좀 더 크고 나의 원래 위치와는 다른 환경의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특히 이번 달 이제 투자운이 불리해질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신기하게도 필요한 돈은 이 정제 에너지 보시는 바와 같이 신금이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달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부족한 돈들이 조달이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해결이 안 되던 오래된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도 생기고 12월은 여러 가지로 안정 방향으로 안정화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운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냥 아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 라고 재미삼아서 들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강운 한번 볼게요. 병자월은 우선 천간에는 비견인 병화에너지가 떴고 지지로는 정관에 해당하는 자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자수라는 에너지는 바로 자축인묘할 때 자축 즉 축을 끌고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자축인 이 인을 또 병화 입장에서
가장 소중한 인이죠. 이 인목을 격각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잘 다칠 수 있어요. 특히 윗지방 계신 분들은 얼음, 빙판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잘 다치지 않도록 특히 이마, 머리 우리가 다쳤을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 목 이런 부분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상황은 돈을 모으기가 또 쉽지가 않지만 주변에 도움이 많을 거라고 그랬죠. 주변 도움이 많다는 이야기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질투도 많이 들어오고 주변에서 소개도 많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회는 많이 열리죠. 하지만 돈을 저축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투자는 더욱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투자는 더 불리해서 신중하셔야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옮기는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들어오는 달이기 때문에 소개로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상당히 좋은 점수를 딸 수가 있고 좋은 포지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옮기는 부분에서는 미련 때문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병자월의 자수는 왜곡의 뜻을 가지고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사오는 이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예전 집만큼 못한 환경으로 갈 수 있고요. 또는 아차 하고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본인의 어떤 조절력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이사를 추천드리고 싶은 달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종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 자격증 시험부터 해서 논문, 학위 이런 진로와 관련된 승진시험 이런 시험들이 이번 달에 만약에 있다. 양력 12월 이 부분은 시험 집중력에 있어서도 별로겠지만 시험 점수도 시험 운조차도 본인의 페이스대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 달입니다. 그래서 병화분들 이번 달 꼭 중요한 시험이 있다. 또 중요한 오디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컨디션부터 잘 만들어 두셔야 되세요. 그리고 연애나 결혼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선택 범위는 상당히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 연애나 결혼운은 도움이 많이 들어오는 달에 이번 병화분들께는 선택 범위가 상당히 많아지고 내가 고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명 이상의 상대를 내가 고른다거나 또는 예전 연인과 새로 사귄 연인의 이 관계에서 병화분들이 굉장히 행복한 또 갈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질투도 많이 들어옵니다. 또 송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분들 누군가와 다툼이 현재 이제 진행 예정인 분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 처음부터 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만큼 주변에서 12수는 많이 들어와요. 불특정 다수로부터 들어오는 이 12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질투나 이런 내 것을 노리는 도둑이 많은 환경이 된단 말이죠. 이번 달이. 그래서 보안에 신경을 쓰셔야 되시고 값 나가는 물건들은 되도록 불특정 다수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또 사고운 사고수에 대해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역시나 질투 또 도둑들이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안에 철저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자, 자진, 이 자진의 환경으로 접어드셨기 때문에 병화분들은 오히려 정화, 오화, 이 불조심을 하셔야 되는 달입니다. 불꽃이 튀거나 어떤 충전을 하거나 또는 화기, 총기, 가스, 어떤 우리가 매캐한 연기를 맡을 수 있을 만한 위험 소지의 물건들, 온수 매트, 순간 온수기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또 화목 난로, 이런 난로, 냉난방 중에서 난방기기들, 인덕션도 포함이 되겠네요. 이런 불조심 꼭 염두하시고 겨울에는 불 참 많이 나잖아요. 겨울에는 물조심, 불조심 해중에서 불을 또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달이 돌아왔으니까 이 부분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통인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 달 예전으로부터 병화분들과 연락이 끊기거나 소식이 끊겼던 사람이 오히려 병화를 도와주려고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고요. 소통인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변에서의 도움이 빈도가 더 높아지게 되는 그런 달입니다. 필요한 이야기들만 담으려고 애썼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꼭 참고해 주시고요. 메시지 주시면 제가 안내상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글자에서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의 운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병자월이라고 하는 12월의 달이 들어왔습니다. 갑진년은 우선 정관에 해당하는 임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면서 활동성을 뜻하는 편재의 에너지가 임묘되는 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화분들이 상당히 좀 조용한 한 해를 거의 상반기부터 보내오셨는데 일단 음간은 12운성 입장에서 쇠병사에서 환경지에서 이 힘이 약해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임묘진이라고 하는 지지
시기에서 지금 이게 갑진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병정화 중 정화의 힘이 상당히 좀 약해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병자월 들어오면서 병화가 떴고 그리고 이제 자월이에요. 무기토의 이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사건 사고 같은 것들도 좀 덜한 그런 달로 진입이 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 이 병화에 의해서 간목의 영향 하에서 이동운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요. 또 자신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협조 등이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을 이제 타시게 된 거죠. 또 수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대체로 장기적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늘어나는 환경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들께 아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라는 영상으로 다가섰으면 좋겠고요. 전체 개인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미삼아서 들어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절기로는 양력으로 12월 7일 대설이 들어왔고 이제 2025년 양력으로 1월 5일 소환이라는 절기가 들어올 텐데 그 소환 직전까지 한 달입니다. 절기 시간은 여기 지금 제가 메모를 해두었고요.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온 달이고 지지로서는 자수라고 하는 이 편관 에너지가 들어왔죠. 그래서 금전적으로 또 내가 어떻게 풀릴까 상당히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특히 주변 사람들과 내 마음이 소통이 되고 마음이 통하는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함께하는 동업하는 인맥부터 해서 서로 일하는 인맥 또 교류하는 인맥 이 인맥들의 상당한 교체 시기가 이번 달입니다. 직장에서 팀이 교체되는 일을 겪으실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노력으로 크게 뭔가 결실을 이루게 되는 아주 긍정적인 달입니다. 정화분들이나 을목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시면서 거의 주변 환경에서 보면 좀 경쟁 구도로 거의 가시거든요. 경쟁이 좀 치열하죠. 거기다 가을생이다. 더 경쟁이 치열할 수 있어요. 웬만큼 잘하지 않고는 두각을 드러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나만 왜 이렇게 좀 힘든 인생을 살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만큼 그릇이 크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노력을 해오셨던 부분들 또 10년운을 바꾸는 이번 2024년 상반기를 어떻게 보내셨는지에 따라서 이 결과나 승패에 대한 진입 시기는 하반기 들어서 점점 더 속도가 붙었을 거고요. 그게 이제 12월 병자월에 들어서 어느 정도 결과를 이제 열어주기 시작하는 상황이고 하늘에게 먼저 2025년 을사년의 기운이 첫 번째로 들어온 상황이라서 사람에게 아직 영향은 오기 전이지만 이제 슬슬 느끼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좀 감이 뛰어나거나 촉이 좀 뛰어난 분들 그런 분들은 벌써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이동운에 대해서 또 건강 특히 이 마음에 대한 예민증이 더 강박증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심증 즉 마음의 병은 우울증부터 해서요. 어떤 강박, 습관, 내가 고칠 수 없는 중독 이런 것들은 빨리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일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우울한가? 내가 좀 불행한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솔직한 것이 지금 현 상황에서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병화와 일간 분들은 이번 달 되도록이면 가족들과 좀 더 가깝게 시간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족이 너무 사이가 안 좋아요. 가족이 남보다 못해요 하는 사람들은 예외인 거고요. 되도록이면 저는 이번 양력 12월 달에 좀 서먹서먹했던 관계였다면 가족에게 연락이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가족과 좀 더 교류를 하셔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성 목의 에너지 교류가 잠시 막힌 달이기도 하고요. 관성에 대한 이 수 에너지가 커지면서 여기 보시면 관성이 상당히 증폭돼 있고 나머지 비겁의 에너지인 화의 에너지와 식상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지금 잠깐 주춤한 그런 달이죠. 거기다가 재성과의 교류도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옮기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업을 새로 오픈하시는 개업운도 좋은 달이에요. 그런데 웬만하면 A에서 B로 가고자 하시는 이 목표치, 방향치는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겁니다. 이번 달은 내가 주도를 하는 이동운이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첫 번째 촉을 믿으시고요. 또 시험운, 여러 가지 진급시험을 포함해서 자격증 시험, 뭐 진학에 대한 시험 이런 시험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험은 지금 이번 달 치는 시험인 거예요. 날짜나 이런 것들 좀 헷갈려서 저한테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합격하는 날짜가 아니라 시험을 치는 달로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1차, 2차가 있다고 한다면 1차 시험이 이번 달이냐 그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시험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 양력 12월 초부터 1월 이 날짜 전까지 시험 치는 날짜가 걸려있다. 그러면 본인이 그동안 꾸준히 공부하셨던 결과에 아주 보답이 좀
많이 내가 공부한 것에 비해서 좀 더 결실이 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연애나 결혼은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개인혼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조금 가라앉았어요. 연애나 결혼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 교제를 해오셨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번 이 12월 달의 타임라인에서는 내 마음과는 조금 어긋날 수가 있고 본인만 옳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성금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활발하지 못해요. 이게 현재만 지금 장생지 환경이잖아요. 이번 달에 그러다 보니까 또 식상 에너지도 가라앉았고 이 재성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기다려주지 않는 나만의 직성 코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러니까 상대방도 좋을 거야. 아닙니다. 상대방은 또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주거지를 옮기는 부분. 물론 12월에 이사를 결정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그렇게 이사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이사온 문의가 제법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들고요. 피치 못해서 가시게 되거나 계약 조건 때문에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조급해지시고 초조해질 수 있는 상황이 이번 달이거든요.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서 급하게 내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예 그냥 1년을 더 연장을 하신다거나 조금 세가 올라가더라도 보류를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사원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격동의 시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송사나 재판에 걸려있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정화분들은 이번 이 병자월 든 12월 달에 소송에서는 웬만하면 유리한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승의 인자를 탔기 때문에 좋은 분들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법조인과의 인연도 좋은 흐름이고 본인에 대한 이런 운적인 흐름에서도 이번 달은 좀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사건 사고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흥한 것들을 오히려 내가 피해가는 거기 때문에 피해가는 운이고 좋은 것들이 나를 보호해주는 상황이에요. 이건 지난달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보호를 받는 거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나쁜 것들을 덮어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화일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노력이 크게 나에게 돌아오는 달이고 그렇다고 해서 노력 없이 무조건 다 잘 될 거다 이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안 좋은 것들을 가져가는 그런 운도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크게 변동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에게 와야 되는 어떤 안 좋은 흐름이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그것을 받아가서 나에게는 그 차례가 오지 않는 것이 바로 이번 달에 진행이 되는 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 정화분들이 약해졌던 이 흐름이 약해졌던 부분들이 이제 병자월 때는 확실히 이제 보상 차원으로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인 운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꼭 부탁드리고 필요한 이야기들만 담으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또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이 갑진년 운 안에서 상관에 해당하는 신금의 에너지가 상반기 내내 임묘작용이 있었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임수 편관의 에너지가 입고작용이 있었다가 이제 병자월 직전인 양력 11월부터 을해월부터 상당히 많이 상반기 부진함을 다시 회복을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간에는 병화라고 하는 편인으로 그리고 지지에서는 자수라고 하는 정제 형태로 무토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절기 시간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양력으로 12월 7일 대설이라는 절기가 들어와서 1월 5일 소환이라는 절기 직전까지의 한 달입니다. 아무래도 무토분들은 좀 많이 무리를 하실 수가 있는 한 달이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본인이 많이 드러나고 중심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달.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간관계나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으셔야 합니다. 좀 의심을 많이 하셔야 되시고 실제로 금전적으로 무토분들이 어떤 함정에 걸리거나 어떤 사기 또는 저 함정, 사기, 어떤 속임수 이런 것들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달 자체가 이 자수라고 하는 에너지는요. 왜곡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 글자입니다. 실제로 목의 에너지가 이 갑진년의 갑목으로 토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달 직전인 11월 달까지도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는데 대인관계나 인간관계와의 소통인자가 이제 해자축으로 접어들면서 이 병자월 에서는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쪼그라들기 때문에 본인은 많이 드러나는 상황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어떤 희생, 양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요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내 것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빼앗길 수가 있단 말이죠. 오른쪽 위에 도표를 보시면 재성에 대한 수의 에너지만 상당히 왕성한 걸로 보이고 나머지 부분들 중에서 특히 비겁과 인성에 대한 이 화토의 에너지들은 무력한 상황이 되는 것이 이번 달의 키포인트입니다. 얼 수 있는 갑진년에 들어서 갑자기 위축이 되는 이 상황들은 무토의 활동성을 위축을 시키기도 하고 혈압의 무리를 일으키는 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머리, 혈압에 대한 인자, 혈압에 어떤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 또 그중에서도 몸의 이 구성 중에서는 머리, 그래서 두통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인자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은 내 것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사기, 속임수, 함정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시고 보안에 좀 더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던 일을 계속 하시는 게 사실 유리하세요. 현재 본인의 일에서도 어떻게든 이 일에 대한 업무량 자체가 본인에게 무리하게 집중이 될 수가 있고 혼자서 여러 명의 일들이 과중하게 집중이 되는 과적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집을 이사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돈을 좀 더 모으셔야 되고 혹시라도 이사를 갑자기 가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멈출 필요가 있어요. 만약 가시더라도 유리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을 좀 더 키우시고 나서 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은 아주 좋아요. 진로에 대한 시험, 자격증, 승진 시험들은 거의 무토분들께는 승리의 여신이 될 확률이 높은데 이것도 이제 개인운이 아니니까 너무 여기 개인운처럼 맞춰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재미삼아서 들어주십시오. 송사나 재판 같은 경우에는 무토 입장에서 어찌됐든 이 비겁의 에너지가 지금 무력하다는 상황은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지금 갑목 갑진년의 병자월이라는 이 상황은 아래로만 신자진의 자진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협하는 상대방 또는 내가 이겨야만 하는 경쟁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승소를 할 수 있는 좀 더 유리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연애나 결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과의 이 교류를 나타내는 목운 같은 경우는 좀 꼬일 수가 있겠지만 위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세를 위한 또는 두 사람의 합의를 한 집안끼리의 합의로 본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자진은 생식활동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갑진년의 진토 속에서 지금 무토에게 계속 신금과 임수의 인자가 상반기까지는 묶여있다가 양력 10월달부터 10월 하순부터 조금씩 풀려난 상황 그래서 그것이 상관성과 관성에 해당하는 인자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병자월에서 나를 더 드러나게 되고 나의 표현력이 더 커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부분이죠. 이 병자월의 자월이니까 식상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병자월이라는 거죠. 병자월의 병화는 무토를 금으로 인해서 이 건강 불안 인자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을 병화의 에너지로 겨울의 병화가 떴기 때문에 우리 연애나 결혼을 꿈꾸시는 이 싱글 커플들에는 음양의 조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분을 상대방으로 인해서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연애나 결혼에 있어서는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내가 좀 더 희생하는 과정들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다가설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한 조언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 물가 또 배를 타는 부분 배를 타는 직업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배를 타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여행을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유람선을 타고 내가 강가나 바닷가를 갈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물과 관련된 사고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물과 관련된 것들은 사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인자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도 겁먹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해석법이 있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토분들은 이번 병자월 동안은 크게 엇나가지 않는 변화가 오히려 적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긍정적인 변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본인이 중심이 되는 한 달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센터고 내가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뺏기지 않아야 되는 것이라 보안에 철저히 신경을 쓰셔야 되시고 혈액순환, 혈압과 관련된 부분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얘기들만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자추 기간으로 들어와서 활동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그중에서도 병자월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갑진년의 한 해 동안은 기토분들이 몸이 좋지 않았다거나 또는 정말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변화는 크게 들어왔지만서도 실상 손에 거머쥐는 것은 많이 없었던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도 큼직큼직한 변화들은 좀 있었을 것이고요.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갑진년 보시면 기토 입장에서
그래서 이 갑목과 갑목과의 이 관계가 진토까지 토의 영역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토가 가장 좋아하는 병화가 이제 떴죠. 겨울에 뜬 태양이에요. 그렇다면 올 한 해 동안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대설 이후부터 소환 직전까지의 가장 추운 이제 한 달 동안 기토는 인간관계가 특히나 가장 많이 변하시게 될 겁니다. 도표를 보시면 재성에 대한 한기에 해당하는 이 수의 에너지만 굉장히 확장성이 1년 중에서 가장 넓어지고 나머지 비겁과 인성에 대한 에너지 바로 이 화토는 1년 중 가장 힘이 떨어지고 나머지 식상과 재성도 역시 그렇게 큰 재미를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활동성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 기존 인간관계 중에서 나와 뜻이 어긋나는 사람들은 크게 잘려나갈 것이고 그것은 직장에서의 변동도 포함된 이야기가 됩니다. 또 뜻이 맞는 사람들과는 이 시기부터 굉장히 인연이 길게 이어지는 시작의 흐름이 이번 양력 12월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의 작용이 갑진년 중 크게 들어오다 보니 아래로는 또 신자진 운동의 교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움직여야만 해결이 나는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 좀 고생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대인관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뜻이 어긋나는 사람들과는 멀어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좀 무례한 사람들을 마주해야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상승을 곧 마주할 겁니다. 기토분들은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좁은 곳에서 내가 넓은 곳으로 가시기 직전 상황이 되시는 것이라 이 운은 상승이에요. 그래서 굳이 무리한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싸움은 그냥 피하시라. 어차피 본인의 뜻은 크게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을사년으로 갈아타고 있는 상황이고 을사년의 기운이 하늘, 땅, 사람 순서로 들어오는데 하늘의 순서로 맞아들이는 달이 됩니다. 다만 금전은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거머쥐기는 아직 어렵기 때문에 현금 흐름은 불안합니다. 혹시 투자를 받거나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개업을 하시거나 뭔가 큰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신중하실 필요가 있고 현금에 대한 흐름은 당연하겠지만 불안한 달이에요. 그래서 좀 아껴 쓰시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또 건강 같은 경우는 상반기 내내 좋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상반기가 끝나면서 하반기로 접어들고 이 하반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는 흐름이라 기토분들은 크게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좋아지는 흐름이고요. 몸에 어떤 염증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개선되는 흐름에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라는 수준으로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툼이나 재판 또는 송사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 송사는 기토분들 입장에서 거의 대부분이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가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들어오고 본인에게 유리한 흐름을 타게 되실 거니까 이 부분도 걱정을 좀 많이 더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연애나 결혼에 대한 질문도 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마음의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대인관계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 나의 반려자, 나의 동반자를 이제 구하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애라는 것은 상호간의 이 교류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건강하고 본인이 여유가 있어야 기토들은 다른 사람들을 품고 또 이게 음에 그 딱딱딱 맞춰진 물질적인 형태의 음답에 대한 글자이기 때문에 갑진년 하반기에 있어서는 내가 마음을 활짝 열기는 좀 사실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 번 만나게 되거나 선을 여러 번 보게 된다거나 또는 소개팅을 여러 번 하게 된다거나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러 어떤 모임에 계속 참여를 하게 된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은 오지 않더라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만큼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피치 못하게 계약 관계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주거지에 대한 이사를 결정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번 달 양력 12월에 시기적으로 아직 멀었습니다. 본인과 맺어질 만한 집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 거처를 구하셔야 된다거나 그런 이사 기간이 도래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불리한 흐름입니다. 이사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 거처로 가는 것은 괜찮을 것 같고요. 아직 완전히 결정해서 전세나 월세 또는 매매를 내가 큰 결정을 해서 건너가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조금 더 여러 달 지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회사를 A에서 B로 옮기는 이직운 같은 경우에는 이직을 하셔봤자 어차피 인성, 관성, 식상 자체가 지금 이번 달은 불균형의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직을 해봤자 그 새로운 회사에서는 고생이 좀 많이 하실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다음번 기회로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신중하시라는 의미고요. 이번 달 시험이 만약에 예정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일이 늦춰진다거나 지연되거나 지체되거나 시험 날짜 자체가 변경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산 오류라든가
예를 들어서요. 어떤 전산 셧다운 또는 어떤 천재지변, 해외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박사 논문 과정에 있고 뭐 어떤 과정이 있다. 학위를 받기 위한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팀워크가 나빠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어떤 상황 자체가 이런 방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적이 기대만큼 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염두를 해두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운이 좋지 않거나 어떤 사건 사고가 방해 작업이 크게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겠죠. 회사 전체가 감사를 당한다거나 회사 자체가 어떤 좀 상황이 안 좋아요. 뭐 상장이 취소가 됐다거나 그렇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토분들 같은 경우는 발전이 있어요. 이번 달 이 병자월에 병화가 떴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본인만 이득을 취하게 된다거나 본인만 시기 질투를 타게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좀 번거로운 상황이 놓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필요한 조언을 조금 드리자면은 좁은 곳보다는 넓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선택을 하실 때 내 마음이 편한 곳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까? 얼만큼 내가 더 뻗어나갈 수 있을까? 내가 더 공부할 수 있을까? 내가 더 배울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굳이 본인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말을 한다거나 꽂히는 어떤 싸움을 걸어왔을 때 상대방 쪽에서 그것은 굳이 맞대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본인은 그걸 피하셔도 크게 다른 형태로 이루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싸움을 맞대응하셔서 잃어버린 것을 놓친 것을 찾으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해석법이 있구나 이 정도로 재미삼아서 들어주셨으면 항상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사실 거의 끝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병자월은 을사년의 기운이 이미 사람은 아니지만 하늘과 땅 중 하늘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을사년의 기운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아직 갑진년에 속해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제 병자월이 들어왔습니다. 병자월은 병화가 떠서 갑목의 서포트 아래에서 이 병화에 반가운 에너지가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경금에게는 흑원자권 이동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병화의 햇살이 겨울에 이렇게 약하게 비춰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상반기까지의 흐름을 보자면 가장 큰 이슈가 겁재 에너지였던 신금이 아무래도 힘을 쓰지 못했던 인묘작용이 있었고요. 그게 11월달 정도부터 해서 양력으로 풀려났죠. 그리고 그와 함께 이 해자축 에너지에서 풀려나기 시작한 식신의 에너지도 역시 입고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경금 입장에서는 이 두 에너지가 이동운을 이끌어내는 달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수라는 에너지는 1년 중 이번 병자월에 가장 강해지는 흐름이 있어요. 절기로는 양력으로 12월 7일 대설 절기부터 1월 5일 소환 직전까지의 한 달입니다. 천간에는 편관 병화가 떴고 또 지지로는 자수라고 하는 장관 에너지가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1년 중 가장 이 수의 에너지가 강해지면서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식상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이 수의 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해져요. 그런데 관성이 이로 인해서 굉장히 무력해지죠. 1년 중 햇빛이 가장 이 병정화 에너지가 가장 무력해지고 그와 함께 이제 중계해주고 전환을 해주는 토의 절제력이 함께 또 약화되는 시점이 바로 이번 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의 속성이라는 것은 이 화의 속성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소통인자가 되는데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대면하는 일이 많은 영업활동 하시거나 보험설계라든가 아니면 민원 업무를 하신다거나 여러가지 또 특수직에 종사를 하시면서 현장에서 대민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흑원자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금전적으로는 아무래도 굉장히 순조롭고 변화보다는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이 금전적인 기회들, 경제적인 기회들은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탈 수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던 부분도 풀리고 프로젝트가 정체되었던 부분들도 속사포처럼 쭉쭉 속도가 올라가요. 그런데 건강 같은 경우에는 항상 주변을 살피셔야 됩니다. 이번 달 좀 소극적으로 성격이 변할 수가 있고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머리를 특히 조심하셔야 되시고 위, 아래, 옆 다 조심하셔야 돼요. 주변 잘 살펴보셔야 되시고 길을 건널 때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이제 일반 분들이 영상을 많이 보실 테니까 콜록콜록 기침하시는 거 있죠. 특히 호흡기 이게 얼어 있잖아요. 이 수 에너지가 가장 얼어 있고 병화라는 것은 드러낸다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 태양이 모든 것들을 다 밝혀줘요. 그러다 보니까 콜록콜록콜록하는 이 기침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먼지
로봇 청소기전을 쫙 빨아들이는 에너지 글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번 달은 그런 글자가 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떤 기침, 또 콜록콜록거리는 거, 호흡기 질환, 심해지면 이제 폐렴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호흡기 특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를 가는 부분은 아마 그 경금 입장에서 이사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이사운이 없다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좀 실망하신 분들도 몇 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근데 말씀드리지만 이건 개인운이 아닙니다. 개인에 따라서 이사라는 것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외곽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분도 계시고 매매 형태로 자가주택으로 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또 이 운세 한국분들만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개인운이 아니에요. 뭐 틀릴 수 있어요. 맞는 게 더 이상하죠.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일단 제가 봤을 땐 이번 달이 가장 이사운이 좀 강하고 이사라는 것은 주거지를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사라는 것은 이제 주거지를 옮김으로 인해서 좀 확장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게 이사운의 원래 형태인데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병자월로 인해서 본인이 좀 더 확장해서 큰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라는 정도로 받아주셔야지 아, 이거 뭐 맞네 안 맞네 이렇게 하시면 모든 운세 방송 다 그냥 사실 재미로 보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일단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이번 달 제가 이제 예측해드리는 것은 그냥 평범한 경금분들 입장에서 본인의 상황이 조금 더 큰 도시로 간다거나 큰 곳으로 또는 큰 평수를 가진 곳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은 이사운이 닥친 정석대로 봤을 때 그러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 회사를 옮기는 곳은 이제 이직운 같은 경우에 사실 추천드리고 싶은 이 시기는 아니에요. 이번 달이 이번 병자월이 양력 12월 달 이 병자월은 이직을 하시게 되면 병자의 자라는 에너지는 이 자수 속에는 어차피 임수가 있었는데 이 임수에서 계수로 좀 더 힘이 바뀌는 시기이고 병자월 자체가 계수의 힘이 커진다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는 사실 숨어있는 계수이긴 하지만 좀 부담스러운 글자이기도 하고 이직을 하셔도 후회할 수 있는 인자가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경금의 인자를 녹슬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직을 하기는 했는데 어떤 상황이나 혜택이 처음 결정했던 것과 틀어져서 내가 원래 있던 회사로 돌아오고 싶어진다는 이야기도 돼요. 이 진과 자의 교류작용이 현관에 있는 갑목과 병화의 교류작용 아래에서 있다고 한다면 저의 계산대로 했을 때 왜곡이 된다는 거죠. 처음 뜻과 내 의도가 원래 흐름대로 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부분이잖아요. 의식주 부분이잖아요. 예전 것이 훨씬 편하고 원래 있던 것이 편하고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이 편한 달이란 말이죠. 이번 달은. 그리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집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이 화토의 에너지가 하락을 하면서 이 관과 인수에 대한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만 공부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커지기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개인운이 아니니까 그냥 재미삼아서만 판단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애나 또 결혼을 꿈꾸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내가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 이 사람과의 어떤 감정으로 시작을 했을까?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애운은 긍정적이지만 때를 기다리셔야 되고 절대 서두르시면 안 되는 달입니다. 한 50점, 6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점수로만 따지자면. 그리고 송사나 어떤 특정 개인 간의 다툼이나 또 어떤 갈등이 만약에 생겼다. 어떤 뭐 소장이 오고 갈 정도 좀 심각하다. 이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 갈등, 송사, 재판, 관제수운이라고 하죠. 이런 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원래 있던 곳이 편하고 원래 알던 사람이 편한 달이라 그랬어요. 이번 달 자체가 그냥 알던 사람, 내가 원래 있던 상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냥 서로가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로 미안하다라고 양보하시고 사과하고 화해하는 흐름이 더 좋은 거지 맞대응해서 총력전을 벌치고 누가 불리하네 누가 유리하네 이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곡되는 인자가 있기 때문에 합의하시거나 화해하시거나 조금 더 양보하시는 흐름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유리합니다. 즉 맞대응해서 싸우시기에는 서로 간에 잃는 게 더 많은 달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건 사고에 대한 조언도 좀 챙겨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달은 외출하고 싶었던 상황도 내가 외출에 대한 마음을 꺾을 수가 있는 달이고 그리고 소극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 달이긴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어떤 대로변이나 교통이 너무 발달한 장소 또 너무 많은 인구수가 모일 수 있는 대로변 이런 것들 큰 건물 큰 장소 이런 것들은 되도록 가지 않는 게 사실 좋습니다. 머리 조심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주변 항상 살피고 연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만한 그런 장소 그런 어떤 모임 장소
장소, 어떤 기회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일부러는 만들지 않는 것이 좋아요.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거는 그냥 좀 빨리 갔다 오시는 게 좋고 되도록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이야기들만 담으려고 노력했고요.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꼭 읽어주시고 제게 메시지 보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글자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ye. 이제 신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이 아직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의 운은 겨울이라 활동성은 크게 떨어지지만 병자월로 현재 진입이 되었고요. 갑진년 한 해 동안의 흐름을 보자면 여러 가지 오행의 흐름 중에서도 일단 신금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의 에너지인 신금이 임묘작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갑진년 상반기 내내 임수라고 하는 상관성의 에너지도 입고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력 10월 정도부터 해서 가을 거의 끝나갈 즈음에 이 신금 임묘작용이 많이 풀렸죠. 그리고 도표를 보시면 이 임수, 계수 바로 식상에 대한 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진년 진행하는 동안에 토의 이 중계와 조절 능력이 계속 유지가 되었었다라고 한다면 겉으로 보일지언정 신금이 계속 활동함에 있어서 좀 힘겨워질 수가 있는 게 이 토의 조절과 중계가 그렇게 강한 해는 아니었거든요. 이 자체가 신자진 운동을 해요. 속에서 진행되는 에너지죠. 그러니까 돈을 벌고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번 양력 12월에 병자월이 들어오면서 정관에는 정관, 지지로는 식신, 또 절기로는 12월 7일 대설부터 1월 5일 소환 직전까지 양력 중심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겨울로 접어든다는 의미는 양과 음의 에너지가 굉장히 변화가 크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한 음의 에너지가 이제 크게 확장되는 달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버렸을 때 이걸 잡아주는 글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글자가 여기 도표 보시면 경금, 바로 겁재성인 경금이 무력한 달이 돼요. 1년 중에서 가장. 이 경금이 그나마 토의 작용력이 떨어졌을 때 경금이 그걸 잡아주고 조절을 해주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의미가 크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금은 자칫 잘못하면 어떤 명분을 잃어버린다거나 또 외부의 도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달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1년 내내 어떤 번아웃 증상이 시달리거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좀 부정적인 에너지 영향을 크게 받으셨던 신금분들은 외부의 도움이 그래도 들어와요. 그래도 들어오고 또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조용히 공부를 하신다거나 또 미래를 위해서 뭔가 이제 슬슬 정신을 좀 차려보는 내실을 다지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변화가 상당히 적은 달이기도 하고 새로운 투자로 내가 뭔가 진행을 벌여보기에는 사실 좀 힘에 겨운 달이기도 해요. 그래도 긍정적인 걸 말씀을 드려보자면 실속은 있습니다. 내 것을 다른 쪽에 뺏기지 않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그래서 외부의 도움도 크진 않지만 작게 들어온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다만 투자는 좀 어렵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개인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미삼아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라고 그냥 가볍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도표로 돌아가서 여기 보시면 관인이 화토 에너지인데 이 관인이 크게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는 달이죠. 1년 중에서 가장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챙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상반기에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좀 붉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주변에 도움이 들어온다고 했고 그리고 좋은 의료 방향이라든가 어떤 좋은 의료 시설이나 선생님을 만나게 되셔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수술을 앞두고 있다거나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뭔가 지금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아서 친구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계신다거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다고 하신다면 이것은 회복 단계로 곧 들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이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1년 중에서 내 독립심이 커진다는 이야기도 돼요. 내 독립심만 커진다고 해서 독립이 되나요? 내가 내실을 키워야 되겠죠. 그만큼 내실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은 됩니다. 또 금전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내가 내적인 에너지의 힘을 기르는 달이기 때문에 변화가 그다지 없단 말입니다. 변화가 적거나 없는 달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금전 안에서 융통을 하셔야 되시고 그래서 투자는 어려울 수 있는 달입니다. 그래도 금전은 크게 이제 다음 병자월 다음에 들어오는 정축월 그리고 이제 2월에 무인월 무인월부터는 을사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고
4월에는 하늘에게 을사년의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은 아직 변화를 맞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그래서 이사를 만약에 혹시 12월에 피치 못하게 주거지에 대한 이사를 계약 부분이 만료가 되어서 급하게 이동을 하셔야 된다거나 어떤 집의 하자 문제로 인해서 내가 급하게 지내야 될 곳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원하는 이사의 형태는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가지고 있던 평수에서 줄여서 가는 다운그레이드를 하는 이사, 즉 줄여서 가는 이사는 성사가 가능하시고요. 나머지 이사오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가 적은 달이라고 했죠. 줄여서 가는 이사 외에는 그렇게 유리한 이사는 아니니까 아예 미루신다거나 아니면 다음으로 생각을 좀 신중하게 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회사를 옮기고자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단체와 처음에 면접 교섭에서는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처음 계약 조건과 말이 달라진다거나 또 상당히 버겁고 부담스러운 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본인에 대한 어떤 오해가 벌어져서 심지어 부딪히게 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 이사 그다지 추천할 만한 달은 아닙니다.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또는 진로를 결정할 만한 어떤 학위와 관련된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서류나 또 성적만으로 보는 이 시험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흐름이에요. 하지만 사람을 대면하고자 하는 이 대면해야 되는 인터뷰 또 면접 이런 것들은 본인이 실수하지 않도록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흐름입니다. 그래도 시험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연애나 결혼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이제 재관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꼭 재관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음의 에너지가 굉장히 증폭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나와의 이해관계가 많이 다를 수 있는 달입니다. 이 병자의 자수라는 것은 사실 이제 글자가 옷걸이 글자를 많이 닮았죠. 꼬여 있어요. 땅에서 뭔가 끌어올리는 글자이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고 왜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애나 결혼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좀 아예 장거리 연애를 하신다거나 주말 부부의 형태를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결혼을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 부분은 서로가 이해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액땜을 할 수가 있겠지만 계속 수시로 만나야 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연애운이라고 한다면 맺어지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간을 두고 어쩌다가 몇 달에 한 번씩 본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입니다. 또 송사나 재판운도 궁금해하실 텐데 되도록 이번 달에는 어떤 운이든지 간에 본인이 일을 일단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진행된 송사나 재판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단칼에 정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일을 버리지 않는 것이 좋고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일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이 상황에서 내가 시작 자체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나중에 멀리 먼 장거리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때 늦게 시작을 하시든지 일의 시작 자체를 왜냐하면 이번 달 자체는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곡 현상이 연애운뿐만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도 송사 과정에도 개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주변 사람들의 이 달콤한 말은 좀 경계하셔야 되고 이번 달은 본인에게 뼈 때리는 말들 듣기 거북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독설, 뭐 팩트를 때리는 그런 말들 그러니까 조언이죠. 주변 사람들의 이 뼈 때리는 조언은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되시고요. 뒤에 거슬리는 말도 잘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이 뭔가를 노리고 들어오는 아주 달콤한 말들 나에게 아부 떠는 말들 이런 달콤한 말과 유혹들은 상당히 경계를 하셔야 되십니다.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달에. 그것이 본인을 안 좋은 영향권으로 또 부정적인 것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 그런 뼈 때리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 곁에 가시는 게 더 좋아요. 본인의 신상 또 운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필요한 말들만 담으려고 애썼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카드 개주도 가능하시니까 고정 댓글 꼭 참고 링크 읽어보시고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글자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이라고 하는 큰 1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갑진년의 운이 가장 크고요. 대설 절기가 양력 12월 7일에 들어와서 다음 1월 5일 소환 직전까지 들어오는 한 달입니다. 병자월은 해자축이라고 하는 가장 추운 겨울에 속해 있고 병화라는 천간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 에너지인 자수가 들어와서 임수 입장에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달입니다. 그만큼 얼어 있을 수가 있지만
하지만 이 얼어있는 해저축 방향성에서 천간했던 병화는 오히려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임수에게 변화를 가져다주는 글자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임수분들께서 아마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게 될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새로운 일을 벌일 수가 있는 일적인 변화가 들어오고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일복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1년 중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은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여기 도표를 보시면 비겁의 에너지인 수에너지만 왕성하고 나머지 중에서 재관의 에너지인 화토가 1년 중 가장 무력한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관련해서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을 부탁하거나 맡기지 않는 것이 좋은 한 달입니다. 그만큼 구설, 본인을 둘러싼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일으킬 수 있는 소문들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즉 사람들이 본인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기에 들어온 자수는요. 대화를 왜곡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번 한 달 운을 봤을 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애나 결혼은 좀 별개라는 거죠. 남성에게는 이상적인 여성과 또 여성에게는 이상적인 남성과의 만남을 꿈꿀 수가 있고 이성이 아니라 동성 간에서도 서로의 뜻이 맞는 내가 평상시에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하셨던 그런 만남이 이번 달에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진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갑진년 동안은 신금이라고 하는 정인의 에너지가 상반기까지 임묘가 되어 있었고 또 비견에 해당하는 임수가 입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수분들이 상반기 좀 답답한 흐름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 하반기 들어서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운의 흐름상 실제 구설을 상반기 내내 겪었을 수도 있고 그런 운이 없었다고 하신다면 하반기 들어서 갑작스러운 구설 운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왔던 이 들어오게 되는 양력 12월 병자월의 연애운은 이것을 좀 무마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송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는 본인에게 유리하고 승소율이 높을 수 있고요. 꼭 송사나 재판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정인과 또는 특정 기관과 특정 다수의 인원과 내가 다툼이 있는 상황, 정치적인 어떤 라인에 이런 싸움이 만약에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임수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길 수가 있겠지만 다수와의 소모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12월은 되도록 좀 에너지 낭비를 덜 하시는 쪽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좋아요. 아예 대응하지 않고 피해버린다거나 또는 연락을 끊어버린다거나 잠수를 탄다거나 이런 대응 방법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현금은 되도록 아껴 쓰시는 것이 좋고요. 이 재관의 흐름이 그렇게 지금 식상과 포함해서 유리한 흐름은 아니세요. 현금은 아껴 쓰셔야 되겠지만 무리한 빚은 욕심내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강 흐름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되는 흐름은 맞습니다. 하지만 수의 에너지만 왕성하고 목의 에너지는 다소 1년 중 가장 떨어지기 때문에 호흡기 쪽으로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가장 잘 올 수 있는 게 감기, 몸살 또는 비염 등이 있죠. 이런 쪽으로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회사를 옮기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성실함을 보이셔야 돼요. 또 본인이 생각하시는 기준치보다 좀 더 낮게 겸손함을 상대방에게 보여야 되고 그리고 눈높이를 좀 낮추셔야 됩니다. 낮춰야만 이직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유롭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예비가 되어 있는 분들 박사, 석사, 논문 과정, 학위, 자격증, 입시 관련으로 시험 진행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사건이나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서 지연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시험이 지연이 된다거나 보류,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는 흐름이 있어요. 왜곡시키는 글자가 있다 그랬죠? 이 진 속에 해수가 임수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바로 그 앞전 달이 있었고요. 이 을해월을 지나서 들어온 게 병자월입니다. 아래 결과로 지금 해자축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수 입장에서 어쨌든 감흥이 있거든요. 이게 형태는 다르지만 임수와 계수가 아직 살아있어요. 이 자수 속에. 그래서 시험 부분은 남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수의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깔려있긴 하지만 천간했던 병화를 손상시키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병화는 임수를 움직이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험은 사람들 간에 있어서 내가 경쟁을 지금 해야 되는 편제 에너지가 뜬 거잖아요. 아래로는 겁재지만 이걸 이기려면 임수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그만큼 갖추셔야 되십니다. 그런데 시험은 말 그대로 이렇게 일정 변경이나 지연 보류의 상황을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초조해질 수 있는 상황이 이 임수에게 일어납니다. 마음을 좀 느긋하게 잡수시고 시험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집을 혹시 양력 12월에 이사 가는 분들은 좀 적기는 한데 피치 못하게 계약 관계나 일정 등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도 역시 늦어지는 달이 됩니다. 이것도 보류되거나 일정 자체가
늦어지는 달입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에 대한 조언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대체로 좋은 편이긴 해요. 대체로 이 운이 내가 새로운 일도 시작할 수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만 좀 삐그덕거리는 것이지 사건 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심을 하고자 한다면 이게 운세 방송이다 보니까 큰 도로 직선으로 가는 논스톱 도로 큰 길가 여기만 조심하시면 되세요. 큰 길가를 뜻한다고 해서 꼭 자동차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땅 밑에 푹푹 꺼지죠. 싱크홀 이런 것도 있고 뭐 우연히 지나가는 상황에서 어떤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수분들께는 좀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필요한 이야기들만 담아내려고 애를 썼고요. 개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서 제게 메시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런 해석법이 있구나 정도로만 재미삼아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개인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글자들의 움직임을 보고 제가 그냥 필요한 이야기들만 전달드리는 운세 방송입니다. 또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수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에 1년이 거의 이제 지나가고요. 이 병자월이 들어왔습니다. 개수 입장에서는 병자월은 가장 먼저 을사년의 기운이 하늘에게 선택이 되어서 들어온 첫 번째 달이고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아직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언제냐? 양력으로 2025년 2월달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는 사건 사고로 발현되기는 좀 힘이 부족합니다. 이 개수는 어쨌든 갑진년 한 해 동안 자신의 영역이 확장이 되면서 이 신금에 대한 편인의 에너지가 힘을 쓰지 못하다가 하반기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 부분이 증폭되면서 풀렸고 또한 그 임수라고 하는 겁제에 대한 에너지가 입고되어 있던 꽉 쥐고 있었던 이 상황에서 자신의 영역이 이제 병자월로 들어오면서 확장되고 건강이 좋아지는 쪽으로 이제 발현이 되는데 자신의 에너지가 발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번 12월 이 병자월에 천간을 정제 지지로 비견이 들어왔다. 또 이것은 대설이라고 하는 양력 12월 7일 절기부터 다음 해에 해당하는 2025년 양력으로 1월 5일 소환 직전까지의 한 달이고요. 해자축 월 중에 가장 이 병자월은 추운 시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기에는 겉으로 보이는 환경에서는 갑진년이란 큰 운 안에서 아직까지는 움직이고 또 개수 입장에서는 겉으로만 변화가 적은 것처럼 보이고 또 실제로 아무 사고 없이 조용해 보이는 시기로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은 무력해지고요. 여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이번 달 들었을 때 이 인성은 무력해지고 개관이 가장 이 1년 중에서 가장 힘이 떨어지는 시기예요.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비겁에 대한 상황이 내 마음고생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로 인한 마음고생과 갈등이 커진다는 것은 이 금은 무력해지고 수가 증폭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 토의 에너지가 서로 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의 에너지가 팽창한다는 것은 나의 속도와 사람들의 속도가 서로 지금 맞지 않다. 약간 삐그덕거리고 있다. 뭔가 한 번에 이루어질 만한 일들이 조금 번거롭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특히 인간관계.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사기.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달. 특히 사람에 관한 것들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금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병자월 들었을 때 해가 떴잖아요. 개수 입장에서. 갑진년에 이 서포트를 받으면서 병자월이 떴어요. 그리고 겨울이에요. 조금 돈의 씀씀이 에 대해서는 휴식이 좀 필요합니다. 휴식이 필요하다. 돈을 못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정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금전운의 흐름을 타고 가실 건데 이번 달 미래를 위해서는 내가 조금 규모를 바꿔본다거나 어떤 인테리어를 좀 바꿔본다거나 아니면 내 가게에 변화를 좀 줘본다거나 내 사업장에 어떤 컨텐츠 변동을 좀 줘본다. 내가 직장이라 그런다면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을 실행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앞으로를 위한 계획을 짜는 것에 좀 더 집중하시고 좀 더 시간 투자를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것은 모두 미래를 위해서 집중이 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실행이나 추진을 하지 않고 어떤 변화를 주더라도 3월달부터 해보자, 5월달부터 해보자
아니면 상반기 끝나기 전에 뭔가 해보자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변화 변동을 꾀하는 흐름으로 가실 거라는 겁니다. 이번 양력 12월 바로 이 병자월에 그리고 건강 같은 경우에는 건강과 관련된 나의 질병이나 오랫동안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가 진전 자체가 좀 더디거나 효과가 없었던 일 때문에 비용이 나갈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병원을 바꾸는 과정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치료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외국의 어떤 대체 요법을 찾기 위해서 내가 해외를 나갈 일이 생긴다거나 전혀 뭐 나빠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좀 변화를 주는 거죠. 이 건강, 질병, 뭐 어떤 상황에 대한 그래서 좀 한 번에 있었던 일들이 두 번으로 좀 번거로워지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시험이 예비되어 있거나 어떤 학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 진행 중인 분도 계실 텐데요. 안정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큰 욕심만 부리지 않으신다면 이 모든 과정은 통과 또는 합격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짝을 찾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여유가 생기는 흐름으로 갑진년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 개소분들은 그렇게 자격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본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성운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 12월 뭐 알고 계시겠지만 연말이고 또 싱글분들보다는 커플을 위해서 좀 조언을 드리자면 내가 도와주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들어오는 한 달이다 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옮기는 과정 흔치 않겠지만 12월에 이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부분은 조금 느려지는 흐름이 보여요. 이렇게 병자월이 하반기 제가 오늘 이제 전체운을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모든 상황들이 좀 변화 변동이 클 것이다. 사회적인 어떤 큰 과정들이 생길 것이고 사회적인 어떤 좀 속도들이 빨라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수분들의 이직에 대한 흐름 같은 경우만 조금 이번 달 들어서 좀 느려지고 지연되고 지체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A에서 B로 옮기는 이 이직에 대한 부분이 이번 12월에 어떤 흐름이냐면 지금 현재의 보수를 보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즉 연봉이 낮더라도 어떤 복지나 인간관계나 회사 규모가 보잘것없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미래 산업을 위한 미래에 정말 이것은 뜰 수밖에 없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발전할 수밖에 없고 본인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것들 뭐 대기업 취직하는 것만이 성공은 아니잖아요. 작은 카페를 해보신다거나 어떤 스타트업에 내가 도전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혀 다른 소도시에서 나만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농수산업을 해보신다거나 인터넷 어떤 컨텐츠를 도전을 해보신다거나 나만의 자유로운 업종에 도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주제는 이직운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변화 변동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미래를 위해서 조금 지금보다는 낮은 단계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다. 이것이 좀 느려질 수는 있어도 이번 달에 계획을 잡고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거지에 대한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불리하십니다. 그래서 이사는 되도록 불리한 흐름이다 보니까 안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꼭 할 수밖에 없다 그런다면은 조금 미루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두 달이라도. 그 다음 송사나 재판에 걸려있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뭐 민사, 형사 다 걸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소장이 날라오든 내가 소장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인간관계를 끼고 있는 사기, 어떤 속임수 이런 것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사람 잘 만나는 것도 복이거든요. 그리고 사건, 사고에 대한 이 조언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정말 행동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 생각하시고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는 달이에요. 이번 달은. 나를 돕는 사람들도 들어오지만 정말 긴장하셔야 되는 것이 구설이 계속 따라드립니다. 이번 달. 그래서 행동, 내가 어떤 인터넷에 댓글 하나하나 적는 거 또는 누군가에게 좋아요를 누르는 것들 또는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 그러니까 녹음, 녹취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녹음을 당한다거나 나와 지인과의 통화 내용이 어딘가의 증거 자료로 쓰이게 된다거나 뭔가를 해명해야 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이것이 몇 달 뒤에도 터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어쨌든 이번 달의 이슈로 구설이 생성이 될 수 있는 흐름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주변 사람들로 인한 마음고생 또는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좀 조심을 하신다면 이번 달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좀 필요한 이야기들만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제 운세 방송은 어디까지나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 12월 달 이렇게 또 읽어주는 사람도 있구나 이 정도로 재미삼아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글자에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